안녕하세요. 수제비 스킨케어 샵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제가 조금 특별한 관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바디케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퍼퓸, 향기 케어까지 이세 가지 제품을, 세 가지 라인의 제품을 이용해서 오늘 구독자님의 기분을 상쾌하고 산뜻하게 해드릴 그런 관리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이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 라운드 어라운드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NORM이라고 놈케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N은 Natural Ingredients라고 자연의 재료만을 사용한 그런 포인트. 편백나무, 아티초크, 매그놀리아, 로즈잎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고요. O는 오일 블렌딩 텍스처라고 해서 천연 에센셜 오일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R은 라운드 뷰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시간과 공간까지 좋은 향기로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라이프 뷰티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은 모이스트 앤 마일드 케어라고 해서요. 불필요한 건 줄이고 다섯 가지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원료는 넣지 않았어요. 파라벤, 벤조페논, 탈크, 미네랄 오일, 인공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필수 영양만 담은 수분 레시피의 저자극 케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쉽게 제품을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관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관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늘 집에 가서 사용해 보실 바디워시, 바디케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샘플로 제가 세 가지 종류를 담아봤거든요. 아무래도 바디워시 제품은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포근한 파우더 향을 원하시면 모이스처라이징 오일 바디워시, 그리고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원하시면 프레쉬필 바디워시, 그리고 달콤한 허니향을 원하시면 버블베스앤 바디워시. 이세 가지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샘플 패키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관리 받고 가실 때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 바디워시는 본품 용량이 500ml예요. 꽤 크죠? 그리고 아까 샘플 드린 거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 있으시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님께서는 혹시 클렌징을 할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아무래도 보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 원스텝 오일 투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링가 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나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모링가 나무의 씨앗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고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에요.
구독자님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원스텝 오이 투폼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데일리 클레이 투폼이라고 해서요. 프렌치 핑크 클레이로 만들어진 클렌징 폼이에요. 프렌치 핑크 클레이는 뭐냐면 프랑스 아즈레 지방에서 천연 흙을 건조시킨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크럽 기능이 있고요. 피지랑 모공이 고민이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구독자님은 아무래도 요즘에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가 조금 촉촉하기를 원한다고 하셔서 이 원스텝 오이 투폼으로 제가 클렌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초 제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초 제품은 하나, 둘, 이거는 같은 그런 세럼이고요. 셋, 네 단계로 나눠봤어요. 이 제품들은 모두 편백나무 베이스예요. 흔히 피톤치드라고 해서 우리가 산림욕을 할때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을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그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써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포트 하이드레이팅 워터, 그리고 에센셜 부스팅 하이드레이터, 그리고 이건 세럼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로즈잎 블렌딩 세럼하고 매그놀리아 블렌딩 세럼 있어요. 이 부스팅 하이드레이터랑 이 세럼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단계로 이 과정이 더 간소화가 되겠죠?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거 섞어서 둘, 셋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수분 크림이에요. 슈퍼 하이드레이딩 크림이고요. 질감이 그냥 로션 같아요. 크림이라고 하지만 질감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띡하지 않고 굉장히 잘 발라져요. 그래서 피부결 사이에 수분을 촘촘히 채워서 피부에서 얼굴에서 열이 잘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피부 진정도 되고 수분막을 형성해 주는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이 스킨케어는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럼이 효과가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이 로즈잎 블렌딩 세럼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레몬의 60배에 달하는 비타민이 무려 60배의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름에 효과가 좋고, 이 매그놀리아 블렌딩 세럼은 미백에 효과가 있어요. 목련이 매그놀리아가 목련이잖아요. 피부 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님은 요 매그놀리아 블렌딩 세럼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스킨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퓸 케어, 향기 케어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이 올리브영의 라운드 어라운드에서 나온 이 향수들이요. 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부티크 퍼퓸머리하고 메종드 파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곳의 조향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 끝에 흔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만들어져 있어요. 향수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기획 세트로 향수
청술한 핸드크림이 세트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네 개를 시향을 해드릴게요. 이 향수는 오렌지 플라워예요. 플로럴 계열의 향을 원하시는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네, 정말 달콤하죠. 그리고 이건 화이트 매그놀리아예요. 아까 세럼에서 설명드렸듯이 매그놀리아는 목련이잖아요. 그래서 우아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목련을 생각했을 때 드는 정말 그 자체의 느낌,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화이트 매그놀리아 향수예요. 이것도 제가 시향을 해드릴게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향이 나는. 그리고 이 향수는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향수고요. 스킨 센트예요. 이거는 시향을 했을 때보다 직접 몸에 뿌려서 우리 몸의 체취랑 섞였을 때 더 그 향이 그윽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수거든요. 저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우더리한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관리 마무리하고 뿌려드릴게요. 이 향수들은요, 몸에만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베개나 옷장, 패브릭 제품에 뿌리셔서 나의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 세트인데 라이프 프레그런스 롤온 세트라고 해서요. 보시면 노르웨이전 포레스트 향수랑 라운드 어라운드 퍼플 핸드크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가 아주 편한 그런 세트예요. 향수는 뿌리는 게 아니고요. 롤온 형식이라서 몸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동맥이 뛰는 부분에 발라주시고 귀뒤나 이런 부분 있죠. 발라주시는데 이것은 숲속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예요. 이것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저쪽 탈의실에 가셔서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요. 제가 가서 오늘 스킨케어랑 향기케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